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 뜻은 두 번째 율법입니다. 이는 모세가 새로운 율법을 두 번째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시내 산에서 주어졌던 율법을 새로운 세대에게 또 새로운 의미로 해석하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근본적인 내용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에 대한 재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는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 즉 40년 11월 1일 요단 저쪽에서, 즉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선에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어졌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는 바로 새로운 세대, 즉 광야 세대이고 이들은 지금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선 위에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경계선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안전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안전지대는 행동이나 환경, 거리 등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어떤 제한된 공간을 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경계 또 심리적 경계선이라 말하면서 인간의 이러한 심리적 경계는 대략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4km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4km를 벗어나게 되면 왠지 모르게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는 곧 이 4km의 이상의 반경의 거리를 벗어나게 되면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안위가 위험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행동하고 그리고 생활하는 곳을 벗어나는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늘 하던 지역에서 하고 만나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운전을 해도 보통 자주 가는 길로만 가게 되고 출퇴근할 때의 지역도 거의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심리적 경계선을 넘으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평소보다 더 긴장하게 됩니다. 또한 그만큼 긴장감 속에서 역동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심리적 경계선 내에서 안주하게 될 때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패턴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태보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실패하게 됩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결국 40년 방황하며 유린당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경계선을 그 안전지대에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선, 과거와 미래의 경계선, 실패와 성공의 경계선을 그들은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는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다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딱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그 광야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선, 다시 과거와 미래의 경계선, 그리고 실패와 성공의 그 경계선 앞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을 넘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경계선 앞에 서 있는 광야 세대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부터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경계선 앞에 서 있는 그 광야 세대, 새로운 세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시내산의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 너희들은 어떻게 광야와 이 가나안의 경계선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이 경계선을 넘기 위해서는 올바른 현실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역으로 1월 14일 유월절에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한 지 2년 되던 해 2월 20일까지 그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그 시내 광야에서 대략 10개월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또 그 율법대로 백성들을 가르쳤고 필요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머무른 지가 오래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들의 심리적 안정지대, 시내산이 어느 순간에 그들의 안전지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시내산을 벗어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교육받았고 필요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불과 10개월 전에 그들은 옷가지와 식량만을 챙겨서 불이 나게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말씀하셨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 안에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10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안전지대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안전지대에 안주하고 있으려고만 하십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만 머물고 싶으십니까? 과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면서 그 은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고 그 안전지대에서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종종 이런 말을 즐겨 합니다. 저희 집 부모님들도 자주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때가 참 좋았지. 저희 부모님들은 개척 목사님과 함께 개척을 하셨는데 늘 이런 말 하십니다. 그때 참 우리 목사님 좋았고 우리 성도들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
우리는 보통 내가 2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 3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는 다 좋아하고 또 자주 기억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물론 과거에 은혜를 받은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과거의 은혜에만 안주하며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는 어떻게 더 좋은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더 좋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또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안주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인식이 있다면 이제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또 광야를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교육받은 것은 그 시내산에서 머물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광야에서 생존해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그 약속의 땅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내산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광야를 통과하여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시내산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훈련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안주하고 시내산에서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참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바로 최전방으로 가지 않습니다. 먼저 훈련소에 가서 4주 또는 5주 이상의 교육을 받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사관후보생을 포함해서 현역 군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훈련들을 했습니다. 뭐 소대 전술 훈련, 중대 전술 훈련, 군대 갔다 오신 분 뭐 ATT, 뭐 RCT, RSOI, 뭐 FTX, 사단급, 연단급 엄청난 훈련을 많이 저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훈련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훈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신병들이 훈련소에서 받는 병 기본 훈련입니다. 군인으로서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훈련, 그 전투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훈련소에서 받는 병 기본 훈련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 쉬울 줄 알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이기에 가장 힘든 훈련이 바로 병 기본 훈련입니다. 이 가장 힘든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훈련소에 신병들이 들어오면 그곳에서 4주 동안, 5주 동안 이 가장 기본적인 훈련, 그리고 가장 어려운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훈련소에서 계속 머물기 위해서 이 훈련을 시킵니까? 아닙니다. 이들을 훈련시켜서, 이들을 교육시켜서 전쟁터로 내보내기 위해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최전방으로 보내어서 군인으로서, 야전 군인으로서 그들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신병 훈련소에서 4주간 또는 5주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고 최전방으로 가지 않는 군인은 군대에 필요가 없습니다.
4주간, 5주간의 훈련을 받고 전쟁터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 그 훈련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왜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합니까? 우리는 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때만 되면 국내 선교를 떠나고 해외 선교를 떠나십니까? 신앙 훈련은 단지 훈련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머물기 위한 신앙 훈련은 신앙 훈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신앙 훈련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하고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아니 아니라 밖으로, 내가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신앙훈련 받은 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훈련을 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선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의 산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의 산, 그 신의 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나쁜 땅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신의 산은 단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의 산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필요한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빛을 밝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옳은 방향을 설정했다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라입니다. 가라, 가라,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좋은 산, 은혜 받았던 산, 훈련 받은 그 신의 산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리적 안정지대가 되어버린 그 신의 산, 너무나 좋은 산, 하나님을 경험했던 산, 은혜의 산을 떠나서 하나님은 발걸음을 옮기라라고 세 번이나 관건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용기를 내어서 다시 발걸음을 뛰어서 한 걸음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처럼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 신의 산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 또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내딛어 보는 것입니다. 안전이 아니라 모험을 한번 감행해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의 산을 떠나기 위해서 첫 발걸음을 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 막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떠나라고, 신의 산을 떠나라고 떠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매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한 약속을 근거하여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지 않고 방향을 돌려서 발걸음을 뛰어야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에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있기에 그들은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집 아이들이 조금 어릴 때는 약속을 남발했습니다. 뭐 해주겠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주겠다, 아빠를 왜 사랑하니 나는 다 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잊어먹습니다. 자신들이 뭘 요구했는지도 잊어먹고, 그래서 좀 괜찮은 아빠로 지냈는데 아이들이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한 약속은 이제 아이들이 잊어먹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빠 그때 그거 해주기로 했는데 왜 해주지 않아요? 아빠 그거 사주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기로 저와 약속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라고 반문합니다. 저도 약속을 남발했던 아빠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약속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5분, 10분 정도 늦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남발합니다. 2013년 천주교사제들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경향신문 논설에 이런 이 선언문을 분석하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그 사설에 의하면 당시 전국의 사제와 수도자 5,038명이 실명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사실 실명으로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언문을 작성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문에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은 목숨이다 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약속은 목숨이다. 천주교 사제들이 쌍용자동차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정부와 국회는 자신들이 한 그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약속했으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정부와 국민 사이에 약속, 신이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켜질 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는 광야 세대에게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제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 조상들의 과거를 뛰어넘어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오늘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이 경계선을 뛰어넘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 명령은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모세의 생각이나 모세의 경험, 지식을 통하여 우러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약속은 목숨이다.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 광야 세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의 땅을 주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광야의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세대, 광야 세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시내산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시내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오늘 그 땅을 통하여 주실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더 이상 머무지 말고 이제는 변해서, 이제는 떠나서, 이제는 더 큰 은혜를 목표로 삼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경계의 선을 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전진해야 합니다. 성도는 계속 변해야 하고 성도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체되고 머물러 있는 순간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여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내산과 과거와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편하고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가나안 땅을 주시겠나라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예전에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새롭게 주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드리워져 있는 그 경계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해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우리 은광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